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라바 기타를 한 대 갖고 왔습니다. 이 모델은 라바미 3 모델입니다. 이 기타는 이제 통기타 이야기 회원분이신 우리 영민님께서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 흔쾌히 빌려주셔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좀 알려드리자면 그 영민님께서 좀 커스텀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따로 장착하신 픽업입니다. 그리고 따로 붙이신 피크홀더라는 점이고요. 요 두 개는 이 신제품에는 원래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픽업 커넥터 부분도 원래는 없는 게 맞습니다. 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또 라바미 3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소식을 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 모델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기타 이야기에서 판매했던 라바미 2 그 모델과는 바로 이 픽업 시스템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바미 2 프리부스트에서 사용되었던 그 픽업은 리버브, 딜레이, 크로스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프리부스트라는 픽업이었는데요. 조작 노브로 되어 있어서 이제 내가 그걸 어느 정도 더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그 효과의 세기가 달라지는 그런 픽업이었습니다. 물론 앰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요. 그런데 이번 라바미 3로 넘어오면서 아예 이 픽업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운드홀 안쪽에 그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걸 꾹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뭔가 켜지는 소리가 났고요. 라바미 3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촬영을 위해 제가 밝기랑 그런 거를 최대로 올려놨어요. 근데 영민님께서 하나 설명해 주셨던 게 이 기타가 앰프에 연결된 상태에서 픽업 전원을 켜게 되면 제일 큰 출력으로 이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앰프에 연결해서 쓸 거면 일단은 앰프에 연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 전원을 켜고 그 후에 앰프에 전원을 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일단 이렇게 픽업을 켜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튜너, 그리고 템포라고 적혀 있는 건 메트로놈입니다. 그리고 레코더, 이펙트, 그 다음에 프리틱스, 루프, 뮤직, 픽처, 업데이트, 세팅까지 이렇게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이런 이름과 이 아이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생각보다 직관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튜너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6번 줄을 튕겨볼게요. 이렇게 음이 맞으면 퍼펙트하다고 소리로 그리고 또 화면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하기 전에 튜닝을 할 수 있겠죠. 화면을 올려서 그 옆에 템포 여기서 터치를 한번 하면 생각보다 큰 소리로 메트로놈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박자를 연습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레코더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는 거죠. 세이브할지 지울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펙트, 더 다양한 이펙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이름들이 이제 뭐 빅밴, 롤리팝, 썸머비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효과인지는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 위쪽에 보면 리버브, 딜레이 이런 걸 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런 이펙트 효과들이 아래 이렇게 뜨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단 기본적인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의 소리라면 빅뱅을 먼저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넘겨서
무너크라는 것도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딜레이 계열 같아요. 너무 많은 효과가 있어서 사실 어떤 걸 해야 될지는 이제 써보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기타 앰프 연결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효과가 자체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놀라웠던 건 이 시스템이 와이파이로 연결이 됩니다. 핸드폰 앱을 설치해서 연동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이펙터 효과들이 더 추가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맨 끝에 있는 요거는 디스토션이라고 하거든요. 디스토션이라는 건 이제 보통 일렉에서 칠 때 막 징징징 거리는 그런 사운드를 의미하는데 이게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이 된 이펙터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효과들을 개인에 맞게 세팅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민님은 이 디스토션 소리가 좀 자기가 듣기에 너무 빈약한 느낌이 있어서 세팅을 좀 건드려서 새로 저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쿵푸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세팅값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좀 유용하게 쓸만한 그런 뭐랄까 튜토리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어제 입력을 해놨어요.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코드를 잡았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줍니다. 처음에 C코드니까 한번 C코드를 잡아볼게요. 퍼펙트.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여기서 E가 아니라 제가 다른 걸 잡게 되면 이렇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네, 다시 여기서 제대로 E를 잡으면 넘어가고 D, F. 처음 기타를 배우는 분들에게도 되게 유용할 만한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루프. 이 루프도 4개의 소스를 이제 채워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드럼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기타를 깔고 그 위에 멜로디까지 깔 수 있는 이렇게 4개의 채널이 루프 시스템을 통해 입력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 기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는데 한번 기본으로 들어있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드럼 소리가 나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루프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갖고 놀기 참 좋은 그런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뮤직 이런 거는 음악을 여기에 또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들어본 게 아마 루프를 저장해서 입력을 해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픽처 있는데 가사를 넣거나 악보를 넣어서 이제 보면서 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사 같은 게 적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작다 싶으면 이렇게 확대도 됩니다.
업데이트 및 세팅,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정말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용해도 충분히 재미있게 갖고 놀 만한 그런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라바미 2에서 라바미 3로 너무 큰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이번에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이 라바미 3는 이 픽업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타 자체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라바미 2보다 저음의 소리가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판에 패턴 모양도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안쪽 만져보면 원래 허니콤으로 되어 있던 상판의 그런 패턴과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음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소리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더 저음이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습도 관리, 온도 관리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연주나 연습이나 혹은 합주의 느낌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배터리 타임도 한번 어제 영민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지난번에 완전히 충전한 상태로 3시간 넘게 사람들과 합주를 했었는데도 배터리가 30%가 채 닳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이 배터리 타임도 꽤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이 모든 효과들이 앰플을 연결해서도 동일하게 효과를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켤 때 눌렀던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떠요. 다시 시작할지 파워를 끌지 표시가 됩니다. 그쪽으로 밀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픽업 시스템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기타처럼 이렇게 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영민님께서 이 기타를 구매하시면서 그런 액세서리들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 액세서리 중에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해드릴 만한 액세서리 라바미3의 스탠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녀석이 바로 라바미3의 스탠드입니다. 이 스탠드는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뒤쪽에 보시면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해두면 얘는 스탠드 겸 충전독이 되는 겁니다. 기타 보시면 이렇게 접점이 있죠. 요거는 영미님이 따로 장착한 픽업이 있어서 구멍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 접점이 있는데 이 접점이 이제 이 스탠드의 접점과 맞닿으면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꽂으면 이렇게 뭔가 촉 달라붙는 듯한 소리, 자석이 딱 달라붙는 듯한 소리가 나요. 네, 그럼 이렇게 세워두면 이제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충전도 되고 그리고 기타를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스탠드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구매하신 요 스트랩. 이 스트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락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금속이 보이실 텐데요. 이 레버를 당기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라바 기타에 장착하게 되면 요 부분에서 그 스트랩 핀이 딱 걸리면서 스트랩이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흔들어도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바 기타와 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 이런 스트랩 락 기능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트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액세서리는 바로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라바미 3를 구매하시면 같이 제공되는 케이스인데 사실 그동안 판매되었던 라바미 2랑 케이스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요 안에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쪽이 라바미 2 케이스는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라바미 3 케이스는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이곳에 간단한 액세서리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뚜껑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사이즈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좀 아쉬웠는데 영민님의 말에 의하면 좀 더 비싼 케이스가 이렇게 뚜껑이 있는 케이스가 또 따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별매라는 점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내에 언젠가는 출시될 라바3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모델 너무나 많은 기능과 또 너무나 재밌는 그런 효과들, 그런 걸로 인해 정말 갖고 싶은 그런 기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좀 한 문장으로 좀 소개를 해본다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매력적인 콜라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이나 이런 효과들은 굉장히 디지털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지만 사실 기타라는 악기처럼 이렇게 내가 연주해야 되는 아날로그의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모델이 이제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더 자세한 리뷰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